222번 1부터 100까지의 잔수 중에서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3의 배수네. 5로 나눴더니 5의 배수잖아. 그럼 도대체 3의 배수는 몇 개냐? 그러면 3의 배수. 그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는 그100 나누기 3으로 하면 33개네. 33개. 33개. 그 5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 5의 배수는 100 나누기 5 하면 되지. 20개. 20개라. 그러면은 1부터 100까지 그럼 100개 수 중에서 3의 배수 33개 빼고 5의 배수 20개 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의 배수 빼고 5의 배수 빼다 보면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빼는 게 있지. 15의 배수. 그러니까 15의 배수는 두번 빼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5의 배수를 우리가 구해야 돼. 15의 배수. 3의 배수도 빠지고 5의 배수, 15의 배수는 100 나누기 15 하면은, 6개, 6개. 6개. 그래서 더하기 6을 해줘야 돼. 왜냐. 6도 빼고 6도 빼니까. 그럼 몇 개냐? 100에서 33 빼고 53개네. 답이 그래서 53. 53답이다. 22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아, 이거, 그러면은 이제 주사위니까 A, B가 나올 수 있는 수 1, 3, 4, 5이겠네? 할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이 7근을 갖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 가로 A, B의 개수 구하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7근을 갖는, 그 판별식 문제네,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냐? 판별식 때려. 그러면은 A가 1, B는 2A, C는 B. 그럼 이거, 야, 이거 B-로 가자, 이거. B-, 짝수공식. B-는 A, 짝수공식 들어가자. B-는 A.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거든? 그럼 B-제곱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1 곱하기 B, B가 되네. 이게 판별식이라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거를 만족하는 AB의 순서상 구하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 그러면 A제곱은 B보다 크다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순서상 A, B. 순서상 A, B는 몇 가지가 있냐? 이걸 찾는 거지,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면 되겠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는 A랑 B는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 2, 3, 4, 5, 6이야. 그럼 만일에 A가 1이다. A가 1. 그 B는, A가 1이면 B가 될수 있는 건 1밖에 없네. 1. 그 만일에 A가 2다. 2면은, A가 2면은 4가 되는 거지, 4. 그러니까 여기다 A를 써야겠다. 그럼 A가 2다. A가 2면 4가 되는 거거든, 4. 그럼 B가 될수 있는 거는, B가 될수 있는 거는, 1도 되고, 4면은, 2가 돼도 되고, 4면은 3이 돼도 되고, 4, 4도 되는 거지. 4, 4. 그치? 그러니까 A가 2가 되면은 B가 될수 있는 거는 1, 2, 3, 4야. 그럼 만약에 A가 3이다. A가 3이면 9가 된다고, 9. 야, 9가 되면은 B가 될수 있는 건 1, 2, 3, 4, 5, 6이네. 그치? B가 될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6가지, 6가지. 이거 다쓸 필요 없이 그냥 요게 이제 B가 될수 있는 것들이지. 6개가 나와, 6개. 그럼 위에는 1개. 여긴 4개. 6개가 나오네? 그럼 만약에 A가 4다. 4다. 그럼 A가 4면 마찬가지, 4, 16. 그러면 B가 될수 있는 것. B가 될수 있는 것도 1, 2, 3, 4, 5, 6. 6개는 6개. 그러면 이제 6개. 그러면 여기 뭐 A가 5가 돼도 6개가 나올 거고, A가 6이 돼도 6개 나오겠지? 순서쌍이. 6개. 그럼 전몇 개가 그러면? 1, 4, 6, 6, 6, 6. 29개다. 답이 그래서 29개가 된다. 29개. 224번. 224번. 다음 문제 답하시오. 이거 가로 1번, 가로 2번 따로따로 해야겠다. 가로 1번.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세 종류의 동전을 사용하여 350원을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세 종류의 동전은 적어도 한 개씩, 야, 무조건 한개 써야 되네.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했지. 근데 초등학교 때 막,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생은 이제 좀 수학으로 풀자, 이거 수학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 그 100원짜리, 그 10원짜리 그럼 X계, 50원짜리를 Y계, 100원짜리를 Z계를 써가지고 350원을 만든다고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면 10X 더하기 50Y 더하기 100Z가 얼마다? 350원. 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양변을 10으로 나눠. 10. 그러면은 X 더하기 5Y 더하기 10Z는 35.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푸는 거야. 어떻게 푸냐. 이렇게, 그러면 XYZ가 있으면은 Z의 개수가 가장 크지. 10. 그럼 이제 Z를 우리가, 그럼 Z가 뭐일 때로는 Z가 1일 때. 그 다음에 Z가 1, Z가 2일 때. Z가 3, Z, 근데 Z가 2일 때. Z가 3일 때는 될 수가 없겠다. 그렇지. 왜냐? Z가 3이 돼버리면은 X 더하기 5Y는 5가 되잖아, 5. 5. 그럼 하나씩 써야 된다며. 그럼 하나씩을 써더라도 6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Z가 3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Z는 1일 때랑 Z는 2일 때만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만약 Z가 1이다. 그럼 Z가 1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Z가 1일 때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Z가 1이면은 이제 10이 되잖아, 10. 그래서 X 더하기 5Y는 그 10, 25가 되는 거지, 25. 25.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풉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이제 Y를 우리가 놓고 풀면 돼. 뭐. 그러니까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그럼 Y가 1이면 5니까 X는 2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상에 20, 1, 그 다음 Z가 1이잖아.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순서, 아니, 순서상 구하는 거냐? 뭐냐, 이거. 아, 방법의 수. 그러면 X가 20개, Y가 하나, Z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지. 두 번째, Y가 두 개다. 그럼 10이잖아. 그럼 X는 15가 들어가네, 15. 그럼 X가 15, 그러니까 15개, 2개, 1개. 그럼 만약에 Y가 3개다. 그럼 15잖아. 35는 15. 그러면 X는 10이 들어가네, 10. 그 다음에, 저기, 50원짜리는 3개. 100원짜리는 한 개.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 만일에 Y가 4개다. 4개. 4개면은 20이니까 X는 5개 되는 거지. 똑같이 한 개고. 5개 되면 안 되지. 5개 되면은. 그럼 전부 몇 가지? 4가지 나오면 4가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4가지 나올 다음에 Z가 2일 때 보자. Z가 2일 때. Z가 2일 때. Z가 2일 때는 요게 이제 20이 되니까 넘기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5Y는 15다. 15.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순서상. 이것도 이제 Y를 기준으로 Y가 크니까 5. 그 Y가 1이다. 그 X는 10이네. 그러면은, X 10개, Y 1개, Z 2개지.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Y가 2개다. 그럼 10이니까 X는 5개. 그렇지. Z 2개는 고정됐고. 그 다음에 Y가 3개다. 15, 아, 안 되네? 3개 되면, 3개가 돼버리면 바로 15가 나와버리지. 안 돼. 그러면은, 여기 몇 가지? 4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그 전부 6가지다, 6가지. 방법에서 6.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가로 2번. 만원짜리 지폐 2장. 세게 나오네? 5천원짜리는 3장. 1000원짜리는 4장. 예.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 할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셔.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면은 그만 원짜리가 이제 두장 있지 않냐? 아, 부럽다. 자, 만 원짜리가 두장 있으니까 만 원짜리를 내는 경우는 빵장을 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만 원짜리 안 낸다는 얘기지. 한장 내도 되지. 두장 내도 돼. 그럼 만 원짜리 내는 경우는 세 가지지, 세 가지. 세 가지. 나 5천 원짜리. 자, 5천 원짜리가 세 장이 있으면은 5천 원짜리를 안 내도 되고 한 장을 내도 되고 두 장을 내도 되고 세 장을 내도 되지. 그러니까 네 가지다, 네 가지. 얘는 세 가지가 나오고 5천 원짜리를 낼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야. 그러니까 5천 원짜리 세 장. 그러니까 1000 원짜리는 네 장이 있대. 그러면 1000원짜리를 내는 경우는 몇 가지냐? 안 내도 되고, 한 장을 내도 되고, 두 장을 내도 되고, 세 장을 내도 되고, 네 장을, 이게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지. 그러면은 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요거 다 곱하면 되지. 3, 4, 5. 3, 4, 5.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옛빵원, 옛빵원, 옛빵원. 그러니까 이걸 제외해야 되니까 빼기 한 가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안 내고 안 내고 한 가지 있잖아. 한 가지. 이건 빼야 된다고. 그 답은 그 60에서 59까지. 답에서 59야.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A는 59가 나오고. 두 번째, 그 문제 금액의 수. 금액. 금액의 수를 B라고 하면은, 금액의 수는 이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은, 만 원을 한장 내고, 5천 원을 빵장낸 거랑, 그 다음에, 5천 원을 두장 내고, 만 원을 한장낸 거랑, 이거는 지불하는 방법은 다른데, 금액은 똑같지. 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지불하는 방법보다 적어진다고. 금액의 수는. 이거를 계산해야 돼. 지불하는 방법하고 금액의 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1,000원짜리는 문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만 원짜리랑 5,000원짜리가 문제야. 그러면은 이거를 중복을 안 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만 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만 원짜리가 이제 두 장이 있으니까, 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두 장이 있으니까, 만 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야. 5,000원짜리로. 그 5,000원짜리를 바꾸면은,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몇 장이 나오냐? 4장 나오지. 그래 조심해야 돼. 만 원짜리가 이제 두장 있으니까 곱하기 두장 있으니까 5,000원짜리가 4장이 나올 텐데 4장이 나올 텐데 요게 하나가 세트지. 우리는 환전한 게 아니야. 금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 원짜리가 두 장인데 5,000원 5,000원 요거 하나, 5,000원 5,000원 하나 이렇게 세트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5,000원짜리가 몇개 있는 거와 같냐면은, 그럼 이제 만원짜리를 지우고, 5,000원짜리로 바꿔야 돼. 5,000원짜리로 바꾸면은. 자, 그러면 이제 5,000원짜리는 0, 1, 2, 3에서, 자, 또 5,000원짜리 몇개낼수 있냐? 네개낼수 있지. 어떻게? 여기 두 개가 있잖아.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랑, 그 다음에 5,000원짜리, 필요한 거 지우자. 지금 5,000원짜리 지폐 3장 있잖아. 지폐 3장 있지. 지폐 3장이 있으니까 낼수 있는 게 0, 1, 2, 3인데, 0, 2, 3, 5,000원짜리 3장 있지, 3장. 3장 있으니까, 여기에는 5,000원짜리 2장이 있고, 2장. 그러면은 여기 2장하고, 여기 2장을 합하면은, 4장을 낼 수가 있어, 4장을. 그치? 4장을 낼수 있네. 5장도 낼 수가 있지, 5장도. 다섯 장은 어떻게 내냐? 다섯 장은 여기 세 장하고 여기 두 장을 더하면은 다섯 장낼수 있잖아. 5천 원짜리. 다섯 여섯 장도 낼수 있지.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을 어떻게 내냐면은 여섯 장은 여기 5천 원짜리 두 개 여기 네 장하고 여기 두 장하고 합치면 여섯 장도 낼수 있잖아. 일곱 장도 낼수 있지, 일곱 장. 어떻게? 여기 세 장하고 여기 네장 합치면 일곱 장도 되지. 여덟 장은 안 나오지. 여덟 장은 안 나오지. 여기 네 장, 여기 세 장이니까 합치면 일곱 장까지야, 일곱 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 원짜리로 오천 원짜리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오천 원짜리를 낼수 있는 게 일곱 장까지야. 일곱 장까지. 그러면은 금액은 몇 개가 나오냐? 금액은, 그럼 오천 원짜리 낼수 있는 게 여덟 가지지, 여덟 가지. 8가지 곱하기 1,000원짜리 낼수 있는 게, 아니, 자, 8가지라고 써야겠다. 8가지. 0도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1,000원짜리 낼수 있는 5가지. 5가지. 에다가 빵원 내는 거를 제외하니까 5,000원짜리 빵개, 1,000원짜리 빵개 내는 경우 한 가지를 빼야 돼. 그답 얼마? 39가지다. 그래서 B가 39야. 39. 그러면은 A 더하기 B. 59에다 30, 98. 답 98이다. 다음 2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G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한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A에서 출발해서 G에 도착. A, 그러면 이제 A에서 G,
출발치에 도착함. 그럼 A에서 이제 출발하자고, A에서. 자, A에서 출발한다. A에서 출발하면 G까지 가는데, 이제 A에서 출발해서 갈수 있는 데가 B하고, E하고, 세 군데로 갈수 있네? B하고 E하고 D. 그러면은, B로 가나, E로 가나, D로 가나, 어차피 요세 군데는 결과는 같아지겠지?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B, E, D. 그래서 이제 B로 가는 경우하고 E로 가는 경우하고 D로 가는 경우가 있겠는데 요거만 하는 거 요거만. D로 가는 거랑 E로 가는 거는 안 하고 B로 가는 것만 한다. B로 가는 것만 구해서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D로 가는 거 E로 가는 거는 이제 똑같을 거 아니냐 경우에서는 똑같이 나오겠지. 뭐 B로 가는 거랑 D로 가는 거랑 뭐 다르게 나오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은 자, B로 왔다. B. 자, B에 왔어. 그럼 B에 와서 이제 갈수 있는 데가 B에 와서 F하고 C로 갈수 있지. F랑 C.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 B에서 이제 어디로 갈수 있냐면은 C랑 F가 있어. C하고 F. 그러면은 C랑 F가 있는데 야, C로 갔다고 치자. C. 자, C로 왔어. 자, C로 왔으면은 C에서 갈수 있는 게 G가 있고 그 G로 와버리면 꼬린이지. 자, C로 와가지고 G로 오면은 꼬린 끝나는 거고 C에서 또 D로 갈수 있지. 또 D로 갈수 있어. D. 자, D로 왔다. D로 오면은 D로 와가지고는 A로는 못 가지. A로는 야, 한번 지나간 꼭지점은 못 간다고 그랬어. A는 출발했. 그럼 어디로 가냐? D로 갔으면 H로 가야 돼. H. D로 가면은 아, 참 얘는 꼬린 끝났고. G 왔지. 얘는 꼬린 끝났고. D로 갔다 그러면은 갈수 있는 데가 H밖에 없어. H. 자, H 와있지. H. 그럼 H에서는 또 G로 가버리면은 H에서 또 G로 갈수 있지. G. G로 올수 있지. 그럼 H에서 버리면은 또 끝나. 꼬린이야, 꼬린. 끝난다. 근데 H로 갈수 있는 게또 E로 갈수 있다고. E로 갈수 있지. E로 갈수 있어, E. E에서는 A로 못 가고, A로 못 가지. A로 못 가고, E에서는 F로 갈수 있다, F. E에서는 F로 갈수 있다. F. 그럼 F 왔으면 이제 G로밖에 못 가지. 끝나는 거지. F로 왔으면은 G.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G로 오면 또 끝.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거 했잖아. A에서 B로 갔다가 이제 F로 가는 걸 해야지. A에서 B로 갔다가 F. 그러면은 A에서 B로 갔다가 F.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자, 만일에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F 왔으면은 F에서 갈수 있는 게 E라든가 G가 있겠지. 근데 결국은 C로 가나 F로 가나 똑같이 나올 것 같다. 느낌에. C로 가서 갈수 있는 게세 개가 나왔지. 세 개. 그러면은 F로 가도 세 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불안하니까 한번 해보자. 자, F에서 바로 G로 갈수 있고 바로 G로 갈수 있고 G. 그럼 이렇게 가면 끝이지. 끝. 자, 끝이고 F로 안 가고 아니 G로 안 가고 E로 갈 수가 있지. E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자, E로 갔다고 하면은 E로 갔다고 하면은 E에서는 A로 못 가고 못 가고 E에서 갈수 있는 거는 H네, H. H 한 군데밖에 없어, H. 자, E에서 H로 갔고, H에서 G로 가면 끝이지. 그래서 H에서 G로 가면 끝나는 거고, G로 가면 끝나는 거고, H에서 D로 갈 수도 있어, D. D. 그 H에서, 아, 참, 끝나는 거 이거 표시해야겠다. 요거 이제 G로 가면 끝나는 거고, H에서 D로 갈수 있을 것 같다. D. D에서 A로는 못 가고 갔으니까 C로 갈수 있지. C. D에서 C로 갈수 있고 C에서 B로는 못 가고 G로 간다. G. C에서 G로 간다. 아, 그러니까 예상대로 F로 갔을 때도 세 개가 나오네. 세 개가. 그치.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갈라지잖아. 갈라졌을 때 B에서 C로 가서 3개 나왔으면 F로 가도 3개가 나와. 원래 이렇게 쌍쌍이네, 쌍쌍. 그러니까 뭐냐면은
A에서 출발해서 B, C, B, E, D 세 군데가 나오는데 B로 갔을 때몇개 나왔지? 6개 나왔지? 6개. B로 가서 6개 길이 나오면은 E로도 6개 나오겠고 D로도 6개 나오겠지? 그 전부 몇 개냐? 18개다. 답이 18이 된다, 18. 226번. 현우는 부모님께 5,000원의 용돈을 받아 마트에서 400원, 600원, 1,000원짜리 세 종류의 과자 사러 간다. 5,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세 종류의 과자를 적어도 한 개씩 산대, 적어도. 적어도 한 개씩 사러 갈 때, 과자를 사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꼭 사야 되네? 하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400원짜리를 X게 사고, 600원짜리를 Y게 사고, 1,000원짜리를 Z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으로 우리가 이제 푼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400X 더하기 600Y 더하기 1000Z. 그럼 얼마가 나? 5,000원 나, 5,000원. 이렇게 이제 수학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양변에 공두 개, 공두 개, 공두 개, 공두 개, 양변을 100으로 나눠. 100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지. 4X 더하기 6y 더하기 10z는, 이것도 2로 약분이 되네? 2로 약분 된다. 그럼 2로 나눠. 2x 더하기 3y 더하기 5z는 25.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는 x의 개수가 2고, y가 3이고, z가 5면은 우리는 이제 뭘 하냐? 5를 가지고 하는 거야. 5. 그러니까 요 z 5를 먼저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z가 1일 때, z가 1일 때, 그 z 뭐까지 들어갈 수 있냐? z는 1 되고, 2 되고, 3 되고, 4도 되네. 5는 안 되네. 야, 5가 돼 버리면 25가 돼 버리잖아. 안 되네. 그러니까 z는 1, 2, 3, 4까지 된다. z는 1, 2, 3, 4까지 되네. 그럼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z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z가 1일 때, 이거 기준 먼저 z를 기준으로 z가 1일 때 보자. z가 조금 더 크게 써도 되겠다. z가 1일 때, z가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2x 더하기 3y는 20이 된다고. 20. 그치? z가 1이면은 z가 1이면 2x 더하기 3y는 20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 y가 3 크잖아. 그 y를 기준으로 때리는 거야. 그럼 y가 1이면 되냐 안 되냐? y가 1이면 안 되지. 이거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 저기 마트에서 모두 사용한다고 해서 5,000원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돈이 나오면 안 돼. 100원이라도. 그럼 1이 돼 버리면은 2x는 17이 되니까 안 나오잖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y는 1이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고 2가 되는 건 괜찮네. 2. y가 2가 되면 6이 되지. 그러면은 y 그6 빼면 14. 그 x는 7이 되는 거야. 7. 7. 그러니까 이거 얼마 있잖아. 400원짜리 7개, 6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1개. 이렇게 사면 딱 되네. 그러니까 순서상에 나왔지. 7, 2, 1. 7, 2, 1. 그러니까 100원, 아니 400원짜리 맞. 400원, 600원, 1,000원이구나. 400원짜리 7개, 6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1개 사면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그 Y가 만일에 이제 3이면 안 되네? 그치? 또9 빼면 안 되니까 3이면 안 되고. 4면 되네? 4면 된다. 그럼 Y가 4면은 12니까 여기서 12를 빼. 그럼 8 되지, 8. 8. 그럼 X는 얼마? 4가 되는 거지, 4. 그러니까 4개, 4개 하나 사면 되는 거지. 4개 하나 사면 된다. 그 다음에 5가 되면 안 되고 y가 6이 되면 되겠다. 6이 되면 6, 3, 18이니까 20에서 18 빼면은 1. 그러니까 x는 1이 되, 그럼 한 개, 여섯 개, 한개 사면 되겠다. 그러니까 순서상 3개 나오네. 이렇게 사면 되네. 2개, 1개, 아니 7개, 2개, 1개, 4개, 4개, 1개, 1개, 2개, 1개, 여섯 개, 1개 사면은 5,000원을 다 써서 과자 살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개가 나왔고, 3개. 3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Z가 2일 때. Z가. 그럼
그럼 Z가 2일 때 보자고. 그럼 Z가 2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2가 되는 10이 되잖아, 10. 그럼 뭐가 되냐? EX 더하기 3Y는 넘어가면은 15가 돼, 15. 15. 그럼 이것도 이제 Y에다가 이제 1, 2, 3, 4 집어넣어서 해보는 거야. 그럼 Y가 1이면은 3이니까 그 넘기면은 12가 되지.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 X는 6이네. 그러니까 6봉지 사고, 한 봉지 사고, 여기는 Z가 2다. 두 봉지 사면 되네. 요러면 딱 떨어지지. 두 번째, Z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니까 넘어가면 9가 안 되네. 3을 넣는 거야, 3. 3을 넣으면 9니까 2양하면 15에서 9 빼면 6. 그러면 2X는 6이니까 X는 3봉지네. 그러니까 3봉지 사고, 2봉지 사면은 된다. 또 5천원 다 써서 되고, 그 다음에 4 넣으면은 안 되고, 그치, 4 넣으면은 안 되고, 5 넣으면도 안 되지. 5를 넣으면은 여기 15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X가 0이 돼버려. 그럼 안 되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Z가 3일 때 보자. Z가 3일 때. 자, Z에다가, 그러면 이제 요 Z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3. 그러면은 뭐가 되냐? EX 더하기 3Y는 10이 된다고, 10.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Y를 기준으로, 그럼 Y가 1이면은 EX는 7이 돼. 그러면은 없잖아. 되는 게 없어. 1이면 안 되고, 2. 2다. Y가 2다. 그러면은 EX는 얼마가 되냐? 6이니까 4가 되네? 그러면 두 봉지, 세 봉지지, 세 봉지. 2개, 세 개. 나왔고. 그다음에 3이 되면 안 되고, 4, 끝이네? 2, 2, 3. 2, 3. 이거 한 가지다. 지금 써야 되겠다. 3개, 2개. 1개 나왔지? 근데 마지막, 4일 때. 4. 4면은 이제 Z가 4잖아? Z가 4면은 Z가 4일 때 Z가 4일 때는 EX 더하기 뭐냐 이게 3i 더하기 5z는 25 EX 더하기 3y 더하기 5z는 25가 되거든. 그러면은 Z가 4라고 그러면은 20이잖아, 20.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EX 더하기 3y는 5야. 그러니까 뭐야, 한개 하나지, 한개한 개. 그러니까 Z가 4면은 한개한개네 개야. 그럼 한 가지 있지? Z가 4일 때. Z가 4일 때에도 한 개가 나와. 그러면 전부 몇 개냐? 전부 몇 개냐면은 3개, 2개, 1개, 1개. 3개, 2개, 1개. 7가지다, 7가지.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너희들 마트 가서 과자 살때 이렇게 사. 227번.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네 자리 정수 A1, A2, A3, A4.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10, 100, 1000이겠다. 만들 때 AI는 I랑 같지 않다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I는 1, 2, 3, 4. 그러니까 1000의 자리가 A1이 되는 거고, 100의 자리가 A2, 10의 자리가 A3, 1의 자리가 A4가 되겠지, A4.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00의 자리에는 1이 들어오면 안 돼. 1000의 자리에는 1이 들어오면 안 된다. 100의 자리에는 2가 들어오면 안 된다. 10의 자리에는 3이 들어오면 안 된다. 1의 자리에는 4가 들어오면 안 된다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해보자. 문제가, 자, 그러면은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2, 3, 4거든? 2하고 3하고 4. 그럼 몇 가지냐? 세 가지, 세 가지.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세 가지야, 세 가지.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세 가지고, 그럼 2의 자리에는, 아니, 10의, 아니, 100의 자리. 이거 써놔야겠다. 이거 헷갈리네. 이거.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근데 그럼 100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2는 안 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1, 3, 4지. 10의 자리는 1, 2, 4가 들어올 수 있고, 1의 자리는 1, 2, 3이 들어올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만일에 1000의 자리, 그러니까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세 가지인데, 그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게왜 문제가 생기냐. 만일에 천의 자리에 들어간 수가 2다. 천의 자리에 들어간 수가 2라고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3, 4잖아. 1, 3, 4. 그러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라고. 근데 만일에 천의 자리에 들어간 수가 3이다. 만일에? 그러면 100의 자리에는 3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뭐야? 두 가지야, 두 가지. 어? 달라지네. 아, 달라지네.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짜르륵 나와가지고 곱할 수 있는, 하긴 중학, 아니, 고등학교 경우의 수 문제에서 중학교처럼 막 곱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지는 않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달라져. 달라지지. 여기도 달라지겠지. 100의 자리에 들어간 수가 뭐니? 달라진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씩 해봐야 돼. 하나씩. 아, 이게 그게 문제다, 그게.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천의 자리에 무슨 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뒤에가 달라지니까 하나씩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천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느냐, 3이 들어가느냐, 4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뒤에가. 달라진다. 달라지지만, 경우의 숫자는 같아지겠지? 야, 설마, 이게 이제 수학 규칙이 있는데, 여기, 그 경우의 수가 여기 나온 수랑 여기 나온 수랑 여기 나온 수 달라지는 않겠지? 같아지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요거만 하는 거, 요거. 요거만 하고 곱하기 3 하면 되지, 곱하기 3. 3일 때랑 4일 때도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2가 들어가는 거를 하나 가정을 하고, 푼 다음에 곱하기 3을 하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2가 들어갔다. 그러면 A. 첫 번째 2가 들어간 걸로 이제 우리가 풀어보자. 2가 들어갔다. 자, 이제 첫 번째 2가 들어간 것만 하나만 하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 2가 들어갔으면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4지. 그러니까 1도 되고, 3도 되고, 4가 된다. 1, 3, 4. 그러니까 여기 다 되네. 2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0의 자리는 앞에 2, 1이 들어갔으니까, 앞에 2하고 1이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2하고 1을 빼야 돼. 남는 건 4밖에 없네. 3은 어차피 안 되고. 그러니까 4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앞에 2, 1이 들어가면은 4만 들어가는 거야, 4. 자, 그러면은 1의 자리는 그럼 앞에 4, 1, 2가 들어갔잖아. 4, 1, 2. 그러니까 4하고 1하고 2를 빼면 남는 거 3만 남네, 3. 그 여기는 그냥 3딱 끝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2, 1, 4, 3 하나 나왔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처음에 시간 좀 오래 걸린다.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두 번째, 2, 3이다, 2, 3. 2하고 3이 들어갔다.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하고 3을 빼는 거야. 그럼 뭐 1, 3만 되네, 1, 4. 아, 1하고 4가, 아, 두 개가 나오네? 1하고 4. 자, 1하고 4두 개가 나왔다. 그럼 1부터 하자, 1. 1. 그럼 이제 만일에 여기 1이 들어갔다. 여기 1이 들어가잖아? 1이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 게 1, 3, 2잖아. 그러면은 1의 자리에서 1, 3, 2를 빼야 돼. 1, 1, 2, 3. 1, 야, 1, 2, 3 빼버리면은 그럼 4도 빠지고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안 돼. 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1이 들어가면 안 돼. 4가 들어가. 4만 되는 거야, 4만. 여기는 4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1이 들어가면 4만 된다, 4. 4.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4만 되는 거야, 4. 그러니까 여기 4만 되는 거지. 여기가 조금, 1은 안 되고 4. 왜냐, 여기 4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조심해야겠다. 조심해. 자, 다시. 그래서, 2, 2, 3, 4가 들어가, 2, 3, 4.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2, 3, 4. 1은, 여기, 이 자리는 1은 안 되는 거야, 2, 3, 4. 그럼 2, 3, 4 들어가니까 1의 자리는 2 빼고 3 빼고 4 빠지면 1만 남네, 1. 그러니까 여기는 딱 1. 이렇게 되는 거지, 1. 아,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써봐야 돼. 다음에 마지막 2, 4다, 2, 4. 2, 4. 2, 4가 들어갔으면은 10의 자리에 2하고 4가 빠져. 그러면 3도 빠지고 1만 들어가네, 1만. 1만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3이겠네? 3. 3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 2가 들어가면은 몇 가지가 나오냐? 3가지가 나오지, 3가지. 3가지. 그러면은 앞에 만일에 3으로 시작하면은 3으로 시작해도 세 가지가 나오겠지?
4로 시작하면 앞에. 어차피 수학인데 규칙이 나올 거 아니냐. 세 가지 나오니까 전부 9가지, 9가지. 9개가 나온다. 10만 하자.